오늘은 밀키보기 타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백지사님과 흑지사님을 모시고 현장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밀키도 안녕.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넷이서 한번 현장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입주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만족스럽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세대 구성원도 적고 짐도 많이 없어서 수납 공간도 많이 필요하진 않았었어서 실용적인 것보다는 심미적인 거에 중점을 두고 인테리어를 이제 의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장면들 그런 어떤 공간들은 이따가 이제 촬영 같이 하면서 좀 확인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반영된 곳이 어디죠? 현관이죠. 그 현관을 먼저 우리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네 해주세요. 네. 네. 두 분이 원하셨던 게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채택했던 게 조경이에요. 호텔 로비 어디 가도 늘 조경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조경을 바라보고 좌측으로는 수납장과 신발을 보여줄 수 있는 유리 장식장을 구성했고 우측으로는 긴 벤치와 수납장을 제작했는데 의도적인 단차를 주어서 벽면이 밋밋하지 않고 리듬감이 있게 표현을 해봤어요. 현관의 천정도 우리 사선 모양으로 마치 박공지붕 같은 효과를 주어서 이 집의 높은 천고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현관으로부터 진입했을 때 이 집의 인트로가 정말 디자인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현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100% 공감합니다. 저희는 이제 자재를 뭐 세라믹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타일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지는 벤치를 좀 길게 놔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민정 실장님께서 끝까지 디자인을 해주셔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에 천장 부분도 이렇게 너무 디자인을 멋있게 풀어주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3D 도면으로 이제 주셨을 때 백지사님이랑 둘이 보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사드린다. 그 전 것도 이미 저희한테 되게 완벽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추가적인로 또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깜짝 놀랐었고 현관이 사실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되게 강조하고 싶기도 했고 저희가 가장 임팩트가 있길 원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실장님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게 끝까지 고민했어요. 끝까지. 원래 양쪽으로 신발장이 길게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한쪽을 완전히 털고 실장님 여기는 디자인으로만 풀어주세요라고 말씀 드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되게 궁금했었고 저희끼리 했던 얘기는 야, 이게 우리 집인데 우리 집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계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관은 여기까지 네, 하고 다음은 이제 거실로 넘어가 볼게요. 거실은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사실 뷰가 정말 끝내주죠. 두 분이 이 집을 구매하셨을 때 이 뷰 때문에 사실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잖아요. 네네. 처음에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뷰를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기역자 양창형 구조에 약간 내부는 거실이 굉장히 넓어서 좀 놀랐지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공실 상태의 상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넓은 집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뷰를 살리면서 넓은 공간에 저희가 어떻게 밀도를 채우면서 디자인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했죠? 거실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저희 뒤에 있는 이 아트월인데요. 이 아트월을 대표님이 굉장히 밀어붙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밀키보기 타니 댓글에 보면은 거실에 대형 구조물이 있어서 답답해 보인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게 설명하면 굉장히 노잼일 텐데 그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다다 혹시 아시나요? 멋있어. 건축가가 있어요. 안도다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작은 공간을 구성할 때 오히려 공간을 분할하고 쪼개서 각각의 진입 시퀀스에서 다양한 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방법을 저희가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호수가 뻥 뚫려 있어서 전체만 보였다면 이런 아트월을 만들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뷰를 즐길 수 있게 해드렸고 특히 이 원형을 통해서 보이는 호수 뷰가 마치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그리고 벽과 요 뒤에 있는 선반 사이 뒤로 보이는 뷰 그리고 이 벽과 벽 사이의 뷰 그리고 실질적으로 뻥 뚫린 뷰를 보고 싶으면 돌아 들어가면 돼요. 오히려 이 월을 만듦으로 해서 다양하게 뷰를 감상할 수 있게 그렇게 의도했고 저는 아직도 이걸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일 궁금하고 긴가민가 했던 게 사실 여기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왔을 때 이게 딱 보이는 이 뷰가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던 건데 여기 가벽을 설치했을 때 좀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진짜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해줌으로써 앞과 뒤 공간도 되게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뷰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걸어 들어왔을 때 전혀 이 뒤에 뷰라는 게 이 공간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 역시 이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을 잘 듣자, 고집을 부리지 말자, 이거를 되게 느꼈습니다. 이게 순환 동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걸으면서 이 집이 오히려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벽도 그냥 맨 가벽이 아니라 이게 똥 원형이 뚫려 있는 거, 그리고 옆에 선반을 설치한 이런 것들, 그리고 세라믹 자재, 이것도 다 너무 만족스러워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요즘에 세라믹 워낙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세라믹을 좀 많이 쓰는 편인 업체이긴 한데 한 3, 4판이 평균이고 많으면 5판 이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는 13판 들어왔어요. 13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민정이가 오방천지 다 저량으로 근데 이게 세라믹이 아니고 아니면 이런 느낌이 진짜 안 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기가 있죠.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뷰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선의 흐름을 유도하고 리드하는 장치로 거울을 활용했어요. 일단 안방 도어를 거울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었고, 아트월 뒤쪽 측벽에도 거울을 달아서 사방에서도 뷰를 볼 수 있게 거울을 적절히 활용했어요. 거울이 정말 신의 한 수죠. 그러니까 이 레이크 뷰가 샤시가 두 면이 있고 나머지 샤시가 없는 두 면에 거울을 단 거거든요. 그러면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도 이 집은 이 뷰를 즐길 수 있으니까 정말 저 안방 슬라이딩 도어하고 저 뒤에 거울 단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안방 슬라이딩 도어를 한번 얘기하면, 슬라이딩 도어를 거울 형태를 처음 해봤는데 이 집이 플랜테리어가 있고 안방 도어가 있고 아트월이 있어요. 플랜테리어하고 아트월이라는 만남이 좀 자칫 어색할 수 있는데 저거를 거울로 시공함으로써 저 두 벽을 완전히 단절시켜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공간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백지사님은 공사 중간중간에 촬영을 하러 많이 오셨어야 하니까 저는 이제 집에 있을 때 영상을 하나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수 뷰를 약간 파노라마 식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거울에서 찍은 영상이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게 다시 봤더니 그 거울의 각도를 잘 잡아서 영상을 찍으니까 그 거울 같지 않고 진짜로 이제 창문에 있는 호수 뷰처럼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집은 드레스룸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타일이 아니고 3cm짜리 애견 매트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트 때문에 조금 고생 아닌 고생을 했었죠. 그렇죠. 고민이 되게 많았었죠. 사실 이것도 이렇게 저희는 맨 처음에 이 매트 색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실장님하고 디자인하면서 이런 톤의 어떤 색상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가 봤던 혹은 그렸던 이미지가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저희는 이렇게 어둡고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 묵직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실장님께서 결국엔 집요하게 이걸 골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다행히 이것도 만족스럽습니다. 원래는 이 집이 이 톤이 아니었죠. 네, 네. 이 톤이 아니고 약간 웜톤이었죠. 다크 오크톤의 이제 그런 웜한 톤으로 계획을 했었죠. 매트가 우리가 실물을 좀 나중에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마감재를 딱 대보는데 민재영이가 한숨 쉬는 거예요. 저기서 왜? 이러니까 안 된대. 이거 우리 지금 잡아놓은 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벽, 뭐 가구 도어, 뭐 전체를 다 바꿨죠. 다시. 저희도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나가 이 나머지 것들을 다 바꿔야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하구나. 네. 원래 우리 세라믹 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못하고. 제가 그래서 제 자리 뒤쪽에 골라놓았던 마감재 계속 쳐다보면서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잘 어울리는 거 맞나? 이러면 계속 들여다보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매트 시공 날에 매트가 이제 한 장 한 장 깔리는데 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말 찰떡으로 맞는 거 보면서 엄청 또 안도했죠. 이 매트가 처음엔 아니었잖아요. 네. 후보가 많았잖아요. 저도 애견이지만 야, 강아지 매트에 우리 인테리어 컬러를 다 맞춰야 돼. 이런 적이 없으니까 매트가 먼저 딱 들어가고 거기에 맞게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밀키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 뿌듯했죠. 네.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마감재 하나하나하나 각각의 이제 고객들이 나는 가구 도어는 이게 좋아, 마루는 이게 좋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조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흥민 가구랑 다 골랐는데 도어 하나 컬러가 바뀌었다, 마루 하나의 컬러가 바뀌었다 하면
그에 맞게 마감재들이 다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힘든 작업이니까 뭐 어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그걸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런 톤 앤 매너에 대한 그 고민이 인테리어 업체든지 우리 고객이든지 반드시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집이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유능한 디자이너를 만나면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시죠. 네. 안방 욕실인데 사실 원래 안방 욕실도 컸지만 드레스룸까지 우리가 안방으로 같이 좀 확장해서 일반 주거 평면에서는 볼 수 없는 사이즈의 그런 욕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장 디자이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욕실에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요소를 정말 다 넣은 것 같아요. 안방 욕실에도 마찬가지로 조경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조경이 들어가고 후면에 거울을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저기까지도 거울로 했는데 막상 된 것도 보니까 이게 거울이 반사되면서 더블링이 되면서 훨씬 더 플랜테리어가 풍부하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근데 진짜로 그 다른 층에 입주민분이 실제로 와서 구경을 하셨는데 그 안방 욕실은 보시더니 여기는 무슨 카페 같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장님께서 의도하셨던 게 뭐 백화점 카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그 이제 디자인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와서 보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저희도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저는 거기서 잘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조경이 먼저 보일 수 있게끔 옆에 샤워부스 같은 건 좀 두세톤 낮춰가지고 좀 시선이 안 가게끔 정면으로만 갈 수 있게끔 의도를 한 것도 있는데 한몫했을 그런 것도 있겠네요. 특히 이 집 하면서 야근을 좀 굉장히 많이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게 자기가 좋은 거예요 하면서 이 디자인 더 없을까 더 디벨롭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근을 하는데 이런 피드백들을 먹고 하는 거죠. 디자이너들은 사실 그런 거에 힘을 얻으니까 제가 이제 뭐를 보여드리고 했을 때 너무 반응이 다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없나? 내게 만족도 있고 두 분을 만족시킬 만한 뭔가 더 보여줘야 되는데 없나? 이러면서 디자인을 잡았던 것 같아요. 올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마냥 이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좋아요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때 진짜 저희가 좋다 했던 거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진짜로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밴 디자인한테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민정 실장님을 믿고 맡겨주시면은 정말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한마디 해드려. 카메라를 보고. 네, 디자이너를 많이 믿어주십시오. 안방 욕실은 그러면 됐나?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사실 저의 원픽은 주방이에요. 우리 주방 얘기해 볼 건데 주방은 탁 가서 주방 가서 얘기해볼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여기 뭐 좋은 여기 뱃살 때문에 허리를 꽁꽁 펴고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말이 안 나와서 주방 가서 우리 네 알겠습니다. 얘기 다시 나눠보는 걸로 네네. 하시죠. 가시죠. 여기는 이제 제가 가장 이 집에서 사랑하는 주방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요 뒤에 있던 큰장 다 철거하고 기둥도 다 철거하고 중문 다 철거하고 두 분의 이제 니즈는 밀키보기 타니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유튜버시다 보니까 촬영 각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 그건 아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후면으로는 냉장고장, 키큰장 그리고 세탁실로 들어가는 도어까지 면 정리를 하고 거대한 아일랜드를 저희가 또 만들어 드렸어요. 다이닝과 주방을 연결하기 위해서 왜 웃으시죠? 저 지금 도움을 안 주네요. 원래 촬영에 굉장히 협조적인 아이인데 그래서 우리 여기 측면에 있는 올드했던 그 장을 철거하고 유리장 만들고 상하부장을 다이닝에서부터 주방 안쪽까지 깊숙이 휘감아줘서 이 상하부장이 주방과 다이닝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선도 굉장히 간편해졌고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주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라믹 선택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라믹은 양감과 질감이 잘 드러나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 다크한 배경톤에서도 존재감이 잘 드러나 매스감 있는 아일랜드를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세라믹의 진가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간접조명을 때릴 때 사실 세라믹도 어떻게 보면 프린팅된 느낌이 있는 세라믹들이 많은데 고급스러운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질감 있는 것들 빛을 받지 않으면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 저런 간접조명을 쐈을 때 저런 질감들이 다 표현이 되잖아요. 세라믹의 선택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또 이렇게 귀신같이 또 찾아오셔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하면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될 부분도 생기잖아요. 근데 두 분이
끝까지 포기 안 하신 게 있어요. 드레스룸을 포기시키려고 저희가, 왜냐면 이게 공용부에 좀 집중을 더 시켜야 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포기시키려고 저희가 부단히 애를 썼는데 두 분이서 그렇게 포기를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특히 우리 흑집사님께서. 아, 네. 그거는 안 된다. 저는 사실 인테리어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내가 내 집 장만을 하게 되고 들어가게 된다면 인테리어를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드레스룸이었거든요. 샵 같은 느낌의 드레스룸을 원했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창문이 없이, 네. 사방이 다 이제 옷을 걸 수 있는 장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옛날부터 생각해서, 아, 나는 꼭 이런 방을 하나를 통째로 드레스룸으로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표님께서도 계속, 아, 예산에서 좀 위험하다, 네, 네. 넘어갈 수 있다, 맞아요. 해도 저는, 아, 대표님, 아니 그래도... 옷도 많이 없으시더만 해주셔야 돼요 대표님, 저 이거 꼭 원해요 라고 해서, 결국엔 또, 네. 그래도 우리 착한 대표님 덕에 다 들어주셨던,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잘 나왔고 잘 사용하고 있는. 어, 저는 근데 저 벤치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 이제 벽면에 수납장을 배치하고 가운데 액세서리함 넣어가지고 서랍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저는 딱 벤치를 놔서 원하셨던 걸 제가 간파했잖아요. 아, 편집샵, 네,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액세서리함보다는 벤치를 놔서 딱 옷 매무새도 가다듬고, 이제 정면을 보면은 거울 있잖아요. 네, 거기, 네, 앞에서, 네. 이제 신발도 한번 신어보고, 네, 밑에 뭐 깔면 되니까, 네, 모자도 써보고 선글라스도 써보고 향수도 딱 뿌리면서. 그러니까 남자는 약간 거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멋있어 할 때가 있어. 아, 어쨌든 그런 자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만의 공간으로 꾸민 드레스룸이 아니었나 싶어요. 벤치도 근데 실장님이 고민을 그렇게 해주시는지 모르고, 저희들이 왜 되게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액세서리함들이 막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던 게, 이거를 놓을까 말까, 액세서리함이 좀 높게 올라가면 이게 답답할지 안 답답할지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거를 낮은 벤치에 액세서리함을 놔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것도 전혀 없어지고. 맞아요. 이제 공간이 좀 그렇게 넓진 않다 보니까 액세서리 암들이 높게 올라오면은, 맞아요. 우리 그 뒤쪽에 있는 유리장에 있는 것들 좀 다 가려질 건데, 네. 제가 일부러 딱 낮춰버렸죠.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다음 우리 또 소개할 곳이 어딜까? 아, 가족실. 우리 가족실 얘기해. 아, 그리고 드레스룸 앞에, 거기가 원래가 가족실이었던 맞아, 공간이죠. 맞아, 명칭이 가족실이긴, 네. 했어요. 원래는 그냥 지나다니는 동선일 뿐이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조금 신경 쓴 부분이 있잖아요. 네. 두 분은 유튜버를 하시니까 모든 벽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디자인이 다 밀도감 있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민정 디자이너가 여기가 워낙에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가족실의 섹션만 혜영 실장한테, 언니 나 여기 좀 해줘요 이랬어요. 이 집에 지분이 약간 혜영이한테도 있네. 맞아요. 저게 보면 금속으로 이렇게 삼면체잖아요. 근데 위치가, 위치가 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게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이게, 네. 좀 다르게 보이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를 의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 오신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벌써 이렇게 입주하시고 한 달이 지나고. 너무 많이 뵈서 그냥 되게 가족 같고 되게 편하고 뭔가, 네, 어디서도 만나면 너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분도 너무 반응도 좋으시고 너무 저희한테 잘 대해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많이 갔던 그런 현장이고, 유튜버의 집이니까 저희가 영상에다 담길 거니까, 물론 이제 다른 집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같이 영상 촬영도 하고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뭐 별거는 아니지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제가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오겠다고 한 이유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인테리어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왜 좋은 거 있으면 막 알리고 싶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밴디자인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자진해서 나오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저희도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 그거 아세요? 저희 대표님 원래 밀키보기 타니 채널 구독자면서 모른 척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처음에 저희한테 견적 전화 통화하고 제가 지금 외부에 있으니까 뭐 메일 주소달라고 해서 메일을 주셨는데, 저희는 뭐 유튜버를 하고 있는 밀키보기탄이라는 채널에, 네. 이랬는데 저희 와이프가 밀키보기탄이 애청자예요.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약간 아는 척하기 싫은 거 팬이었던 걸 들키고 싶지 않아. 팬이었던 걸 들키고 싶다. 뭔가 그런 마음인 거죠. 막내 디자이너가 네, 고양이 네. 키우고 하니까 아. 너 밀키보기 타냐 알아? 어 알죠. 아. 야 우리 연락 왔었어. 오 와 대박이야. 아. 전화를 해서 했지. 아 네 안녕하세요. 세상 차분하게 안녕하세요. 모른 척하면서 아 그러시구나 유튜버시구나. 진짜 네. 몰랐어요. 그랬어요.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 아.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자. 벤 디자인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이렇게 살면서 이제 되게 자주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일 먼저 피했던 업체는 사실 이제 자재만 바꿔주는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 대표님과 미팅을 했을 때 저희가 느꼈던 점은 아 저희의 얘기를 일단 들어주시려고 하셨고 이제 각 공간들마다 되게 빈틈없이 니즈를 파악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유가 제일 처음에 되게 컸었고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정말 말씀만 드리면 어떻게든 잘 만들어 주시는구나 느껴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레퍼런스도 물론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디자인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든 거는 뭐 당연했던 거고 그거 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항상 뭔가를 보여드리고 얘기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너무 피드백이랑 반응들을 이렇게 항상 진심으로 해주셔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게 인테리어가 되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정말 어려운 분야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막 안 좋은 글들 뭐 되게 뭐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알아보기 전에 저희도 되게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사실 대표님과 이제 이런 계약을 하고 다음에 이제 실장님과 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실장님 말씀처럼 저희와 소통함에 있어서도 저희도 되게 즐겁고 재밌게 무섭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공사가 진행될 때는 저는 마침 또 이제 옆집에 있으니까 또 촬영도 할 겸 거의 맨날 왔었는데 이제 또 현장에 계시는 또 소장님과 매니저님이 각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완벽해져야만 이 것들이 공사가 잘 끝나는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뭐 이런 변수나 막 이런 걸 말씀드리면 못하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능이라고 하잖아요.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약간 저희끼리 얘기했던 거지만 한참 소장님 안 계시면 이게 안 되겠다 이걸 대표님은 알고 계실까? 그대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대로 저도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다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작업자분이 와서 안 된다고 한 게 한창희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유머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사람의 진짜 역량에 따라서 참 바뀌는구나.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담당 디자이너들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외적으로는 우리 모든 공이 사실 담당 디자이너한테 가는 건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서는 그 친구들이 없으면 이런 작품들을 나올 수 없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늘 뒤에 숨어 있고 듣고 있니 창이? 내가 이렇다. 늘 내가 고맙다는 말을. 왜냐면 저랑 이제 디자이너들이 늘 같이 사무실에 있고 현장 친구들은 늘 현장에 있고 나한테 보고하고 뭐 못 보고 퇴근할 때도 있고 하는데 또 남자들이니까 또 저랑 워낙 같이 오래 일했던 이 남자끼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고맙다, 고생했다 이런 말은 또 못한 거. 아...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네. 모든 공정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과의 계약, 민정 실장님과의 어떤 인테리어적인 상담과 계속의 레이아웃의 변화들 그리고 현장에서 띄워주신 뭐 허중 매니저님, 한창희 소장님 다 다른 분들까지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건 또 저희한테도 되게 값진 경험인 게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 뭐 지으면 10년은 늙는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뭐 혹은 뭐 이렇게 트러블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트라우마로 남으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번 인테리어의 경험이 정말 너무 값지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의 힘을 인테리어 업체를 잘 고르는 데 쓰셔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만 잘 선정하면 그냥 공사 끝까지 진짜 전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선택을 잘못하시면 정말 네. 대가를 치른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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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생각보다 또 오래 고민 많이 해야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느꼈고 근데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선정이 진짜 뭐 이거는 강조를 얼마만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경험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네 아니 밀키 자는 거 봐. 귀여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실제 클라이언트 분들을 모시고 유튜버시니까 또 약간 합방의 느낌입니다. 어, 맞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봤는데 오늘 너무 저희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너무 만족하셔서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고 제가 늘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 네. 이 유지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인테리어를 앞으로 하실지. 그러니까 유튜브로서도 그렇고 인테리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성장할 테니까 미키보기타니 채널도 더더더 성장해서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오늘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저희 뱀 프로젝트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